오디션 하면 강변 가요제, 대학 가요제가 있잖아요. 아, 담다디지. 네. 저 다 같이 일어서요. 춤추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의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찬원님이 송혜 선생님과 함께 2022년 1월 이민년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바로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이찬원님이 2022년 설 대기획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 전국 노래자랑에 함께 출연을 합니다. 네, 이번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에는요, 우리 송혜 선생님과 장윤정님, 이찬원님, 정동원님, 설아유님 등 트롯스타가 총출동합니다. 최장수 국민 MC 송혜의 파란만장 인생사 트롯 뮤지컬, 2022년 설 특집 트롯 뮤지컬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 다시 한번 이찬원님 출연한 거 다시 한번 축하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공연은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방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청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 방청 신청 안내입니다. 방청 모집 기간은 12월 31일 오늘 저녁 금요일 5시까지 마감이 됩니다. 오늘 저녁 5시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연 일시 및 장소는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KBS 여의도 홀입니다. 모집 대상 및 자격은 전국 노래자랑 방송 출연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합니다. 지원 방법이 조건 알려드립니다. KBS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전국 노래자랑 그리고 설 대기획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2년 1월 6일 목요일부터 1월 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022년 설 대기획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에서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던 우리 이찬원님, 다시 한번 우리 송혜 선생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찬원님,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바로 이찬원님과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 공통 MC를 보는 겁니다. 이번 발걸음이 첫걸음 돼서 송혜 선생님과 더욱 친해지고 제작진과 더욱 친해져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서 우리 전국 노래자랑의 공동 MC가 꼭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송혜 선생님과 후배 가수들이 꾸미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무대, 전국 노래자랑 출연 경험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공연은요, 찬스들 중에서도 전국 노래자랑 출연 경험이 있는 분들만 방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연했던 연도, 지역, 이름 등을 남겨주시면 제작진 확인 후 방청, 당첨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한 방청 시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번 공연은 찬스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찬스분들 중에서도 전국 노래자랑 출연 경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찬스분들 중에서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디션 하면 강변 가요제, 대학 가요제가 있잖아요. 아, 담다디지. 네. 저 다 같이 일어서요. 춤추세요. 근데 요즘은 예. 장르별로 오디션도 참 다양합니다. 형님을 돌려다오. 맞습니다. 오디션도 정말 세분화돼서 네. 트로트 오디션 뭐. 저 다 같이 일어서요. 춤추세요. 이들이 라떼를 알아. 3위. 오디션의 트렌드는 바로 트로트죠. 형님을 돌려다오. 지상파 3사를 비롯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없는 채널이 없을 정도인데요. 저 다 같이 일어서요. 춤추세요. 하지만 오디션 하면 역시나 음악 오디션이죠. 저 다 같이 일어서요. 춤추세요. 오디션계의 원조, 부동의 최장수 오디션은 단연코 이 프로그램이죠. 형님을 돌려다오. 형님을 돌려다오. 전국! 전국! 형님을
돌려다오.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형님을 돌려다오. 꽉 귀찮다니 갈아입고. 내 형님을 돌려다오. 이찬원, 정동원, 홍자먼까지. 트로트 가수들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내 형님을 돌려다오. 3위. 오늘 하루도 이찬원님 노래 듣고 총공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찬원님 최고의 하루가 되십시오. 그런데 이찬원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 최고와 함께 찬스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 팬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 오디션 하면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가 있잖아요. 아, 담다디지. 네. 저 다 같이 나서서 춤추세요. 근데 요즘은 예. 장르별로 오디션도 참 다양합니다. 내 형님을 돌려다오. 맞습니다. 오디션도 정말 세분화돼서 네. 트로트 오디션 뭐. 저 다 같이 나서서 춤추세요. 이들이 라떼를 알아. 3위. 오디션의 트렌드는 바로 트로트죠. 내 형님을 돌려다오. 지상파 3사를 비롯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없는 채널이 없을 정도인데요. 저 다 같이 나서서 춤추세요. 하지만 오디션 하면 역시나 음악 오디션이죠. 저 다 같이 나서서 춤추세요. 오디션계의 원조, 부동의 최장수 오디션은 단연코 이 프로그램이죠. 내 형님을 돌려다오. 내 형님을 돌려다오. 전국! 전국! 내 형님을 돌려다오. 이찬원 씨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형님을 돌려다오. 꽉 귀찮다니 갈아입고. 내 형님을 돌려다오.
이찬원, 정동원, 홍자먼까지. 트로트 가수들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형님은